전국 방방곡곡에 네. 모든 행사장마다 나타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 행사장에서는 엄청 유명하세요. 저기 가면 볼 수 있는데. 행사장마다 나타난다고요? 한창 신나는 공연 중인 무대. 그 아래에서 흥겹게 춤을 추고 있는 이 남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라는데. 혼자 추고 계세요. 아이고 아이고. 한국에서 나왔는데요. 네. 나타나신다 그래서 왔는데 아, 오늘 제가 하는 걸 보시면 알 거예요. 일단 따라가 보니 안녕하세요. 관계자신가요? 아니 이분들은 저 사인 좀 받으러 왔어요. 아, 예. 네 내가 이름을 알기로는 저희 배치. 네. 아 저도 배치기라고 배치기. 알고 있어. 유명 연예인 만났으면 사인부터 받는 것이 인지상정. 인증 사진 역시 필수. 야, 사진까지. 오라 이번엔 아 박철 씨 오랜만이에요. MC를 맡은 탤런트 박철 사인도 얻는데 옷까지. 성공. 야. 아니 그럼 혹시 행사장 다니는 이유가? 사인을 엄청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사인 받으러 온 거예요. 사인은 나의 힘. 사인맨 연재성 씨. 사인 만을 위해서요. 뭐가 그리 바쁜지 그의 발길이 멈춘 곳은 누굴까요? 궁금해요. 행사 여신. 어 홍진영 씨. 행사 엄청 어머, 가거든요. 트로트키에는 홍진영 씨 아니야? 이건 전에 받은 거라서 네. 다시 왔다가 또 더 받아요. 네. 엄지 엄지 척! 두 번씩 왔나 봐요. 맞아요. 행사를 엄청 하니까 홍진영 씨도. 얼굴을 제가 기억이 나서 네네 네. 예전에 네. 사인을 해드렸던 게 제가 네.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얼굴 뵙자마자 웃음부터 난 거였거든요. 아, 오늘까지 사인 두 번 받았어요. 네? 사인 두 번 받았어요. 연예인이 알아볼 정도라니 대단하다. 행사에 신답게 무대도 신나고 사인받은 아저씨도 신났다. 이분이 어머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생방이죠? 옷을 다시 새롭게 해드렸어요. 계속 제가 인상이 남아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뿌듯하시겠어요. 행사가 끝나고 아 나왔어요. 이렇게 돌아다닌다 오셨나? 사인에 뭐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아 그것도 돈이지 따져보면. 안녕하세요. 내 사인이나 받아봐. 아니 근데 이야, 집에 맞네요.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곳도 리다 뭐래요? 벽지가 필요 없어요. 벽지 대신 오, 온 집안의 벽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진들. 얼마나 될까요? 인증사진이 보니 전부 나치 이군 얼굴인데 오, 연예인과 뱀이야. 함께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사인들까지 가득하다. 아니, 진짜 오래전부터 봤네요. 진짜 백이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 이 안에요? 예,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것이 바로 아저씨가 직접 발품 팔아 모았다는 사인들. 몇 번이에요? 9건에 800명. 어머나 세상에나? 800명. 저도 5년 동안 받은 연예인 사인이 무려 800개나. 세상에. 한 장 한 장 펼쳐보니 우리나라 연예인들 거의 다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와, 800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요. 국민 가수 송대관, 무조건 박상철, 효녀 가수 현숙. 오래전부터 트로트 가수들이 여기 다 모여 있다. 야, 이거는 가수 다이네요. 남진. 어머. 이야, 박현빈 씨까지. 제가 최고 좋아하는 송혜 선생님이에요. 어머. 전국 노래 자랑은 빠지지 않고 가는 덕분에. 매주 갈 때마다 응원해주는 게 송혜 선생님도 저를 시민단에 소개해더라고요. 매주 가세요? 송혜 선생님도 알아볼 정도라고.